오랜 옛날 어느 위대한 현자가 신성한 마부산 정상에 올랐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신들의 은총을 구했지만 내려온 것은 붉은 눈과 강철 같은 송곳니를 지니고 사람을 잡아먹는 마귀 락샤샤들이었다. 하지만 마귀들이 가까워져도 현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맨살이 드러난 어깨에 마귀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지만 현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신들에게 불로 제사를 지내며 인간들의 안전을 빌 뿐이었다. 이 불과 연기에서 라지푸트 부족이 태어났다. 부족의 영웅들은 락샤샤들과 싸웠다. 허나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아부산을 어둠에 물들이는 사악함을 물리치지는 못했다. 현자는 깊은 불구덩이를 새로 판 후 다시 제사를 지냈다. 그곳에서 네 팔의 모기를 든 차우한이 나타났다. 그는 락샤샤들을 처치했고 그의 사타구니에서 라지푸트 부족 중 가장 강한 자들이 나왔다. 그 중에는 나의 왕도 있었다. 나는 찬드 바르다이, 라자의 궁정 시인이다. 이제부터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하려는데 인생이 그러하듯 이 이야기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의 왕도 날 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다. 그도 한때는 통치권을 두고 사촌에게 도전받은 아즈메르의 어린 왕에 불과했다. 당시 라지푸트 부족은 서로 습격과 전쟁을 벌였다. 크샤트리아인 그들은 날 때부터 모두 전사였다. 프리트비라지같이 어린 라지푸트는 무모하고 용감했다. 하지만 현명한 왕에게 용기만으로는 부족한 것. 프리트비라지는 카인바사 대신에게 지혜와 통치법을 배웠다. 그렇다고 크샤트리아의 혼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라자는 새로운 승리와 정복할 땅을 원했다. 라자스탄은 황량한 사막에 겐지스강이 굽이치는 거친 땅이었다. 이곳을 다스리는 라지푸트 부족은 사막의 흙처럼 거칠었으며 강의 흐름처럼 열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다. 라자스탄은 왕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인도 최고의 전사들과 라자들이 나왔다. 자야 찬드라 왕은 가장 강한 부족을 통치했다. 그의 경험과 힘을 뛰어넘는 것은 오로지 분노와 야망뿐으로 그는 라자스탄 전체를 통치하고자 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자야 찬드라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했다. 암말 한 마리가 라자스탄에 풀려났고 왕의 전사들이 그 뒤를 쫓았다. 말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은 자야 찬드라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전사들과 싸워서 권위에 도전해야 했다. 숲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던 프리트비라지는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인도 전체에 프리트비라지의 디그 비자야, 즉 모든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라지푸트 귀족들은 그에게 복종했고 모든 땅의 귀족들이 젊은 라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공주의 사랑이었다. 프리트비라지는 라이벌 자야찬드라의 궁정인 카나우주에서 아름답고 고집센 산요기타 공주와 눈이 마주쳤다. 젊은 왕은 그렇게 자야찬드라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나의 왕은 산요기타와 사랑에 빠졌다. 궁정에서 몰래 빠져나와 국경마을과 숲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어도 강력한 자야찬드라와 염탐꾼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위대한 왕은 딸이 라이벌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야찬드라는 스와이 암바라를 명하여 자신이 고른 신랑감 중 산요기타가 남편을 고르도록 했다. 왕은 인도의 모든 귀족과 왕을 초대했다. 한 사람만 빼고 아예 초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자야찬드라는 프리트비라지의 진흙 조각상을 만들어 궁정 문지기로 세워놓았다.
사뇨 기타는 아름다운 만큼 고집도 셌다. 라지푸트 공주의 무한한 용기를 발휘하여 그녀는 기대에 찬 구원자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의식용 화환을 들고 왕궁을 가로질렀다. 문 앞에 다다른 사뇨 기타는 프리트 비라지 조각상의 목에 당당하게 화환을 걸고는 그를 남편으로 선포했다. 사실 젊은 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몰래 들어와 있었다. 조각상 뒤에서 나온 프리트 비라지는 사뇨 기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즈메르로 말을 달렸고 분노한 자야 찬드라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리라고 맹세했다. 딸이 사라진 후 자야 찬드라는 광분한 코끼리처럼 세상을 짓밟았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 한때 충신이었던 자의 질투와 교활함이 없었다면 나의 라자가 자야 찬드라에게 위협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 카인 바사여. 사랑과 질투의 눈이 멀어 주인을 배신한 자여. 어린 왕의 조언자이자 삼촌과 다름없던 자가 가질 수 없는 여인을 원하고 말았다. 카인 바사는 사뇨 기타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질투의 눈이 먼 그는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자야 찬드라의 신하가 되었다. 카인 바사는 분노한 자야 찬드라에게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야 찬드라에게 아프간 구원으로 사절을 보내 수천의 노예 군대를 거느린 강력한 군번 무함마드 고리를 찾도록 했다. 사절은 그 튀르크인을 융숭이 대접하며 프리트 비라지의 부유한 왕국에 관해 이야기했고, 젊은 왕이 신부에게 홀딱 빠져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넌지시 전했다. 카인 바사는 복수심에 찬 자야 찬드라에게 프리트 비라지를 꺾고 라자스탄을 다스리게 되리라 약속했다. 이들의 술책은 인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흉포한 튀르크 군벌의 노예군인 수천 명이 아프간 고원에서 타라인의 평원으로 진격해 내려왔다.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 라지푸트 크샤트리아의 시야를 가렸다. 튀르크 기병이 쏜 화살이 라지푸트 부족이로 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인도의 전사들은 볼 수 없는 적의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전투가 백중지세일 때 왕의 동생인 고빈드 타이가 먼지 자욱한 전장 속으로 홀로 말을 달리던 튀르크 군벌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했다. 대결 끝에 무함마드 고리는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졌다. 군벌의 노예들은 제 주인을 전장 밖으로 데려나갔고 튀르크의 나팔이 후퇴를 알렸다. 그러나 프리트 비라지의 승리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 튀르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확신한 나의 라자는 사뇨 기타와 함께 흥청거리며 수비를 등한시했다. 이때 나, 찬드 바르다이가 왕의 전설에 등장한다. 나는 라자에게 경고했다. 그 무엇도 튀르크를 막을 수 없으며 황량한 아프간 산맥 출신의 군벌은 인도의 부유함을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리라 경고한 것이다. 현명한 나의 라자는 내 말을 새겨듣고 라지푸트 귀족들에게 사절을 보냈다. 그러나 응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 귀족들은 튀르크인들이 라지푸트 크샤트리아에게 호되게 당했으니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라자스탄의 귀족들은 약간의 병력만 형식적으로 보내고 말았다. 나의 왕 다시 전장으로 향했을 때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다른 시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비록 왕이 돌아오지 못해도 그의 전설은 온 인도에 전해지리라. 그리 만들 것이다. 프리트 비라지의 대응은 늦었고 영웅심으로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다. 패배한 그는 아프간 산맥에 있는 튀르크 군벌의 성으로 끌려가 눈이 먼 채 감옥에 갇혔다. 나는 나의 라자가 감금된 튀르크 궁정으로 갔다. 도착해서는 그대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나의 재주로 무함마드를 즐겁게 했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관대한 군벌은 용감무쌍한 라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는 대신 동료이자 신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무함마드는 잔인한 자였다. 그는 나의 라자를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눈이 먼 것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라자의 발치에 활과 화살을 던지고 자신을 쏘아보라고 했다. 프리트 비라지는 활 시위를 당겼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비웃음 소리 덕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었다. 화살은 무함마드에게 명중했다. 프리트 비라지는 그대로 경비병들에게 살해당했다. 아즈메르에 있던 산유기 탄은 비탄에 빠졌다. 프리트 비라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기에 그녀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남편을 기리며 당당한 모습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불에서 전설이 태어나며 끝납니다.